하고 플러싱으로 가고 있습니다. Sunlight that always stays dinner by the waterway. It's that sweet life. Raise your glass. Made some dude crack a smile. He asked if I could stay a while. I'm living that high.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루스펙이라는 호주 브랜드예요. 열어볼게요. 작년 여름에는 나갈 일이 없어서 선글라스가 필요가 없었는데 올해는 출퇴근을 하고 해야 돼서 선글라스를 꼭 써야 한다는. 어렸을 때 아직도 좋아가지고 오늘 항상 오늘 해야 한다는. 두 가지 디자인의 선글라스를 주문했어요. 루스백이라는 호주 브랜드고 두 가지 선글라스 다 오버사이즈고요. 이렇게. 이 모델은 라이어라이어라는 모델이고요. 이렇게 브랜드 레이블이 붙어있고 여름하고 조금 맞는 좀 시원한 반투명한 프레임에 반투명한 렌즈. 저는 요런 색깔의 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여름에 겨울에 쓰고 다녀도 상관없고 막 계절을 가리진 않나요, 선글라스에. 이거는 위켄드 라이엇이라는 모델의 선글라스예요. 그린 톤의 반투명한 렌즈 색깔의 이런 투명한 테. 제가 이 루스펙스의 다른 모델 두 가지 선글라스를 또 가지고 있는데 퀄리티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가격대도 저렴한 편이고 두 가지 또 다른 모델을 주문을 해봤고요. 세일을 하길래 드레스를 샀거든요. 여름 드레스고요. 이거는 리넨하고 코튼 그런 재질로된 드레스고요. 이런 예쁜 라벤더 패턴이 들어간 드레스입니다. 어깨 부분은 이런 얇은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길게 길게 떨어지는 롱 드레스입니다. 재활용된 재질로 만들어진 드레스고요. 55%가 오르기닉 커튼이고 100% 코튼. 바깥 면하고 안에 면하고 다 이제 재활용 재질로 만든 컨셔스 드레스고요. 좀 약간 건칠건칠한 리넨 옷감 재질이고요. 드레스 안쪽은 이렇게 라이닝이 되어 있어서 너무 막 비치지 않도록 두 겹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포카닷. 포카닷 패턴의 롱 드레스고요. 이렇게 어깨 부분에 얇은 스트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 윗부분에 플라스틱 고무줄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 롱 드레스죠. 간단하게 맥앤치즈를 해먹으려고요. 치즈카드는 이용으로 들어있고요. 이 마카로니에다가 소금 간을 조금 해가지고 끓여줄게요. 먼저 면을 이렇게 마카로니 삶은 거를 드레인해서 빼놨고요. 그 다음에 준비물이 아까 들어있던 치즈 가루하고 우유 4분의 1컵, 그 다음에 버터 4테이블스푼, 요 한 스틱을 그냥 쓰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섞을게요. 일단은 버터를 넣을게요. 버터를 녹여야 되니까 버터. 다음에 안에 들어있던 치즈가루. 치즈가 더 필요하신 분은 파마산 같은 것도 갈아서 넣으셔도 되고, 저는 그냥 베이직으로 항상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데어리 밀크를 안 먹기 때문에 아몬드 밀크 4분의 1컵을 또 넣을게요. 열기가 있을 때 필요만 해줬어요. 버터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접시에다가 회사군 가지 말라고 몇 번을 그랬어. 거기 위험하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면서요. 거기 사는 산삼들 저희 높으신 분들 끌컥하려고 일부러 숨는 거라고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안 된다니까. 괴물보다 무서운 게 군졸이다. 그럼 어떡해요? 엄마 저렇게 죽게 놔둘 거예요?
오늘도 엄청 덥습니다. 아이스 모카 사가지고 병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고요. 한국도 엄청 덥다고 들었는데 기운들 내시고요. 제가 오늘은 요거트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제가 이렇게 재료를 준비했거든요. 계란, 버터, 코코넛 플라워, 그다음에 중요한 요거트 준비를 했으니까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가루 재료들. 밀가루 한 컵 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 밀가루 한 컵하고 그다음에 코코넛 플라워 반 컵. 이걸 이제 섞어 쓰거든요. 다목적용 일반 밀가루고요. 한 컵. 이렇게 일반 밀가루 한 컵이고요. 베이킹 파우더 하나, 이렇게 가루 종류들만 해서 섞어주세요. 그러면 이따가 요거트 파운드 케이크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좋아해서 자주 해먹는 거예요. 다음에 리퀴드 타입들을 준비를 할 거예요. 요거는 버터인데 제 비디오 보시는 분들은 알죠. 항상 저는 이제 스틱을 쓰고 보시면은 버터를 2분의 1컵을 넣어야 되는데 요거 조그만 하프 스틱이 4분의 1컵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요거 두 스틱을 넣을게요. 버터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파운드 케이크에 촉촉함이 더해가죠. 실온에다 놨던 거라 녹았어요. 말랑말랑. 둘. 저는 촉촉함을 좀 더하기 위해서 올리브오일을 살짝 더 넣을게요. 올리브오일 한 스푼 정도. 버터를 이렇게 크림처럼 만들고 여기다가 설탕을 한 컵 넣을게요. 저희 남편이랑 저는 너무 단 거는 싫어하기 때문에 설탕을 한 컵보다는 살짝 무무치고 넣었어요. 요거트도 넣을 거기 때문에 요거트도 이제 좀 스위트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바닐라 엑스트랙도 넣겠습니다. 바닐라 엑스트랙은 1 티스푼. 하나씩 아시죠? 베이킹할 때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토니필드 유산균에 들어가 있는 바닐라 맛 요거트를 4분의 3컵 정도 넣을게요. 4분의 1컵짜리는 3번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대강 완성이 됐고요. 반죽이 살짝 불안하거든요. 반죽들의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약간 불리현상 같은 거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얼른 해서 구울게요. 이렇게 반죽이 다 됐습니다. 우유를 살짝 페이퍼 타올로 코팅.
만들어요. 생각보다 케이크 잘 나왔어요. 버터하고 슈가하고 그 웨트 믹스처 만들 때 약간 분리현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약간 걱정했는데 잘 나왔네요. 그래도 코코넛 플라워 때문에 코코넛 냄새랑 요거트 바닐라, 바닐라 향 냄새랑 너무 맛있게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면을 한번 잘라볼까요?